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뜨거워지고 있는 M&A 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M&A 시장이 굉장히 최대 호황을 구가한다라고 할 정도로 호황, 뜨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활발하고 적극성을 띠게 됐습니다. M&A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서로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A라는 게 이제 기업의 인수합병인데 피인수 대상으로 나오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뭐 경영 악화라든지 아니면 자금 압박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영진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상황 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경영이 쉽지 않은 기업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 자금이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사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M&A가 이제 워낙 그 활성화돼 있고 뭐 일부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M&A가 수시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A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는 않는데 최근에 그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네. 감안하게 된다라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기업을 또 이 편에 재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다라고 좀 보는 그런 기업들의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만에 최대의 호황을 구가할 정도로 현재 지금 뭐 M&A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에 대한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각 그룹 기업들의 수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미래가 좀 바뀌게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존이 앞서서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사업부를 처음서부터 키워나가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그런 것들을 완성해놓은 기업들을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확인된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상반기의 끝자락인데요. 역대급 인수합병 대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M&A 어떤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부 알려진 것들도 있고 뒤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이스타항공과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 기반의 그 건설 기업인 성정이 거의 지금 인수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성정이란 기업도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쪽에 관련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주항공서부터 입찰을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항공업계에 눈독을 들였던 회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쑥 튀어나오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해 나갈 가능성이 의외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금력은 문제 없을까요? 글쎄, 자금력은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청도 기반에 있어서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보면 자금력은 충분하다라는 게 업계 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 이제 신세계와 네이버의 합작사들이 현재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이베이 코리아를 신세계가 어쨌든 가져가는 그러면서 업계 2위로 지금 가는 그런 부분들이다. 쿠팡 같은 경우 정말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이러면서 현재 지금 2위의 쿠팡 자리가 뭐 그것 때문에 3위로 밀려나는 건 아니지만 이베이 코리아와 신세가 갖고 있는 쓰기 합쳐지게 된다라면 네이버에 이어서 2위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요기요 우리 이제 배달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요기요 같은 경우 입찰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약 한 14조 원에 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M&A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이스타항공은 아직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요기요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 있어서 수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신세계 그룹은 M&A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M&A를 굵직굵직하게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특히 부단주가 되신 이 정용진 부회장님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기업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정용진 회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존의 회사를 잘 운영하는 쪽에 이제 치중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본인도 50대에 이제 중견 총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부터 이제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50대 회장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회장이시죠.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도 이제 사촌 인데 자기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삼성 못지않게 그런 모습들을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이커머스 시장 미국에 상장된 쿠팡과 한판을 좀 벌여보겠다. 어차피 네이버와 한판 싸우겠다기보다는 쿠팡과 한판을 벌여보겠다. 이런 쪽들의 의중이 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규모 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게 쿠팡과 과연 어떤 경쟁 구도로 가고 어떤 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접붙여서 지금 휴젤이라는 보톡스 관련한 회사를 또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화장품이 의료 화장품화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기에 또 이제 판매망까지 갖고 있는 그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 본다라면 휴젤을 통한 화장품으로의 진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소비 제품 쪽으로 치중하겠다 이런 좀 마인드를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비중이 휴젤이라는 기업에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많은지는 또 제가 지금 새롭게 보이네요. 77% 외국인이 갖고 있는 제가 볼 때가 50%대 넘어섰는데 우리가 이제 뭐 웨디톡스랑 휴젤 뭐 이런 것들이 보톡스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웨디톡스 같은 경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그 톡신이라는 독극물을 사용합니다만 휴젤 같은 경우도 톡신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톡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바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독극물이기 때문에 휴젤을 만들고 있는 친환경과 관련된 제품들은 충분히 화장품으로의 전이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다. 물론 글로벌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신세계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기에는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보톡스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휴젤에 대해서 신세계가 일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누가 주인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M&A 관련주 가운데서 또 맥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김나은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인수 합병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그런 가운데 신세계가 휴젤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오래전부터 뷰티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대출을 해서라도 인수를 진행하려는 것 같다면서 인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이 미용시장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휴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2016년부터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메디톡스가 1위였지만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분쟁으로 휴젤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작년에 이 휴젤은 10여 개 업체들이 다투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돌파했습니다. 이 보톡스는 50%대 고마진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재료인 보툴리눔 톡신이 맹독성 물질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신세계가 휴젤을 인수하게 되면 보톡스 노하우나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휴젤 자체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용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글로벌 보톡스 시장은 65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연평균 8%의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휴젤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했습니다. 신세계 품에 들어가서 더 큰 성장세를 이뤄낼 수 있을지 휴젤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시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슈링크를 대표 제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해외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 일본, 러시아 등에서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한해 전사 매출액 안에서 수출 비중은 59.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소모품 매출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이익률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 슈링크의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가 약 6천여 대인데요. 장비 보급이 확산되면서 소모품 매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사 매출 안에서 이 소모품의 매출 비중도 14% 정도에서 지난해는 49%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어디까지 더 열려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제테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테마는 미용 의료용품 전문 바이오 회사로 2017년 영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표준배양균주보관소로부터 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3종을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출시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식약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어서 2023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중국과 브라질의 현지 파트너사와 10년 독점 판매 계약도 맺은 바 있는데요. 차별화된 보툴리눔 톡 혹신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제테마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미용시장 관련주들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미용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앞으로 M&A를 관심 보이게 될지 또 실적은 어떨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M&A 일정들, 뭐 주요한 굵직한 이슈들 계속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이스타 항공이 새 주인 찾기를 하는데도 관심이 쏠립니다. 쌍방울이 과연 또 차지를 할 것인가도 기대를 모았었지만 성정 쪽으로 가고 있죠. M&A 포인트 알아볼까요? 성정이 대략 알려진 바로는 한 1000억 정도 입찰을 했고 예. 쌍방울이 1100억 정도 입찰을 해서 100억 정도를 더 썼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우선권은 성정에게 있기 때문에 성정이 다시 한번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00억만 더 쓰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만 더 쓰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성정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우리가 응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뭐 대구 건설이라든지 충청도 기반의 지금 뭐 좋은 골프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성정 그룹이 전반적으로 인수에 이제 참여할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이제 전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뭐 이스타항공 노조도 현재 지금 뭐 부채 현재 밀린 임금이 대략 한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인수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쌍방울이 이제 뒤로 물러섰죠. 쌍방울 같은 경우 전 그 이스타항공 사장을 인수단장으로 영입하면서 공을 들이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아쉬운 고배를 좀 먹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2,500억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스타항공이 한때는 23대의 비행기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리스를 다 반납하고 4대만 남았는데 그나마 2대는 글로벌적으로 운행이 정지된 그런 비행기고요. 2대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과연 앞으로 현재 지금 2,500억에 대한 채무 물론 이제 일부 채무 유예라든지 탕감이 좀 이루어지겠고 종업원들에 대한 700억도 조금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리스라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글로벌 운항을 위한 최소 비행 대수인 5대를 또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정의 부채 해결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 중국 운항 허가권, 중국은 운항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의 내재적인 가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운항 항공권을 갖고 있다는 점 알아봤고요. 이베이 코리아가 사실 또 더 뜨거운 관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까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베이 코리아를 품에 안았을 때 게임 체인저가 그렇죠. 될 수 있는 예. 것 때문입니다. 신세계가 롯데그룹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롯데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간을 많이 보고 다니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팅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롯데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인수를 위한 롯데는 인수 부분에 있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노력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인수한 기업의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적극적인 행보를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경영진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일본식 경영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안전, 뭐 돌다리 두드려 가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자, 뭐 이런 행보인 것 같은데, 글쎄 M&A 시장에서는 그게 쉽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행보, 과감한 배팅이 필요한 시기에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M&A에 있어서는 롯데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형제의 난이 아직까지 깔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벌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거가 또 빌미가 돼서 혹시 나중에 잘못했을 때 또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대 측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롯데가 향후에도 M&A 시장에서 큰 손, 물론 자금은 어마어마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큰 손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세계가 이베이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이커머스 업계의 2위로 부상하면서 네이버, 쿠팡, 신세계 이런 3강 구도가 되는데 롯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타 기업들 또 생존을 위한 뭐 이커머스 좀 그 이후에 5위권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시장에서 언급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게 규모의 경제에 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 2, 3위를 제외하고 나면은 격차가 워낙 벌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M&A 관심이 뜨거운데요. 관련주 가운데서 주목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신세계와 휴젤이 아니겠는가. 인수되는 회사와 피인수되는 회사가 다 인수하는 회사와 피인수되는 회사가 다 공이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신세계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특히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휴젤 같은 경우 이제 그 거대한 이제 그 자금이 큰 그룹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휴젤의 새로운 방향, 지금 메디톡스 글로벌 시장에 있어 강자인 메디톡스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본다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M&A에 따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쟁 업체들이 많고 LCC 고만고만한 LCC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성정의 인수로 인해서 비교 5위를 나타낸다라고 보기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비교 5위를 나타낼 수 있는 신세계나 휴젤 등에 대해서 관심을 좁히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휴젤이 합쳐질지 휴젤을 품에 안을지 시장의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 주가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현재 신세계와 네이버가 연합해서 사실상 인수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모습들, 특히 그 가운데 신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